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제9장, 두 번째 시간으로, 신라가 요양반도, 요양, 혹은 심양 쪽에서, 위치했을 것이라는, 증거를, 공손도전에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흔히 우리들이 얘기하는, 부여, 그 다음에 공손씨, 그 다음에 고구려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저는 사건의 정리로 이제 일단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여를 보면은, 위구태가 나오죠? 예. 삼국사기에도 위구태가 나오고, 또 후한서에도 위구태가 나오고, 삼국지에도 위구태가 나옵니다. 예, 보시면은, 위구태의 이제 아들을 간위거라고 했는데, 혹은 교위거라도 했습니다. 간위거가 아들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마열을 부요의 오가의 추천을 받아서, 왕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얼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여의 아들이 의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려는 나중에 모용식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은 살해가 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 또 일본 사서에 보면은 의려가 일본으로 넘어간 것으로 그렇게 의심되는 사례들이 남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손씨인데, 전환 시대의 사냥태수로 BC 한 161년경에 공손홍이 등장합니다. 이 공손홍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공손홍의 후손, 한 6대 정도 후손이 공손역이고, 공손역은 바로 현토태스로 등장하지요. 근데 이제 이 공손역에 양자가 공손도로 나옵니다. 공손도 전에 나옵니다. 근데 우연히도 공손역에 아들이었던 사람하고 공손도하고 나이가 같고 이름도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손역이 공손도를 양자를 키워가지고 세력가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또 이상한 기록은 뭐냐면 공손강이 공손도에 또 양자로 들어옵니다. 게다가 더 이상한 것은 공손연도 마찬가지로 공손강에 양자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후한서 동의결전에 보면은, 부태라고 돼 있는데, 저는 위구태로 추정을 합니다만은, 현토를 침공하고, 이것을 또 현토태수 공손역이 물리친다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부여가 현토에 속하기를 청해요. 부여가 현토지에서 있던 나라인데, 현토지에 속한 기를 청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결국은 백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후한서 백제전에 보면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동태수 공손도 이녀 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그때부터 공손씨가 강국이 되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백제전의 공손도 얘기가 나와요. 삼국지 얘기를 보는데, 사마선왕이죠. 사마선왕, 사마의를 갖다가 보내서 공손년을 정벌을 했고, 부자를 참했다. 공손년의 부자를 참해가지고, 요동과 대방과 난랑과 현토가 드디어 복종했다. 조위에 복종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도 약간은 좀그 과장이 섞여 있지만, 이 조위가 공손도 집안을 침으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백제를 눌렀다는 얘기거든요. 일정 기간 동안. 예. 근데 또, 이거와 관련된 기록은
뭐냐면 삼국지에 또 다시 등장을 하는데, 부여는 그 한나라에서 공급하는 옷값을 가지고 부여 왕은 옷값을 취해서 장사를 지냈다고 나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똑같은 기록이 공소년이 주군이 현토 창고에 옷값이 있었다라고 얘기 나와요. 공소년이 부여왕이면서 위구태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장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여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 위구태라든가 공소능이라든가 공손강이라든가 공손도라든가 이것을 그 다른 사람으로 분리해 볼 것이 아니라 위수가 서안에 앉아서 자기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썼는데 이것을 백제가 동이 강국이 되기 싫다고 생각을 해서 공손도라는 인물을 등장을 시켜서 따로 공손도 전을 얼기설기 이렇게 꿰어서 맞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여기서 바로 그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부여왕은 대대로 한나라에서 공급한 옷값으로 장사를 지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똑같은 그 문장이 연이어 나오는 게 뭐냐면 공소년이 죽으니까 현토장 창고에 옷값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결국은 뭐냐? 부여왕이 공소년인 것이고 공소년이 바로 누구냐? 위구태 간위거 마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는 위구태라고 보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 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입장에서 보면 삼국사기 고구려 본게 나오는데 신대왕이 백고고 신대왕이 아들이 이제 그 넷이 있었습니다. 발기, 왕자, 고국철왕, 산상왕, 계수 이렇게 있었는데 고국철왕을 이모라고 그랬고 산상왕을 연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발기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얘기입니다. 근데 이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신대왕이 70 넘어서 왕이 돼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 고구려 적어도 태조왕 때까지 그 해시와 부여계와 그 시간에 서열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발기가 제가 볼 때는 여기 등장하는 위구태일 수도 있고 공손도나 공손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손도가 세력이 너무 강해서 당시에 약하던 고구려의 그 정치적 입김을 불어넣고 절대적인 힘을 휘둘렀을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발기가 그 공손도한테 귀부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공손강한테 항복을 하겠다고 해서 비류사 현토 땅에 있는 비류소에 가서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볼 때 발기가 공손강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백제를 등에 업은 발기 왕자 등에 업은 발기 왕자 혹은 부여왕인 발기 왕자가 고구려 고국천왕한테 반기를 들고 동생이 왜냐하면 왕이 됐으니까 서열상으로 자기 본인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구태타를 일으킨 것이죠. 그것을 공손강이 이용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발기가 산상왕으로 이제 그 이어진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배천으로 가가지고 스스로 목을 맸다. 그렇죠? 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사. 그러니까
괴수가 애도하면서 울었다. 그 시체를 데리고 와서 장사를 지냈다. 예?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그 고국 천황이 갱이신국이라고 돼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고국 천황 개가 고구려를 바로 이때부터 이어갔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D 155년에 이제 그 텅스케이 단석계가 결국은 이제 선비족을 통일을 하고 흉노에서 통일이 돼서 이제 선비족을 이끌고 그 흉노의 그 중심 세력인 그 선우정을 차지하죠. 이때 당시에. 그래서 이 선우정이 어디냐? 바로 대동입니다. 산서성 대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력이 너무 이제 강성해져 가지고 이제 무용황이 드디어 이제 무용왜의 그 노력으로 서진에 있던 무용왜의 노력으로 이제 독립을 하게 되죠. 연나라로. 그래서 서진 무제 태강 6년에 선비가 남쪽에 부여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부여왕 의려가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자제들이 옥저로 피신을 했다고 그래요. 옥저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쪽. 그러니까, 심양 아래쪽을 갖다가 옥저라고 그래요. 이 동쪽이 옥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동쪽으로가 이제 동옥저고, 이쪽이 석조 지역이고, 그래서 이쪽이 거의 대부분이 다 한나라, 즉, 사만 지역이 있었던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리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여의 맨 마지막 왕이 마여의 아들이 의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려가 누구한테 공격을 받느냐? 무용왕한테 공격을 받아요. 무용왜한테. 그죠? 그래서 그 자제들이 옥조로 피신을 합니다. 게다가 또 서쪽을 공격을 해가지고 선비가 대궁을 공격해가지고 부여가 이제 거의 망해요. 망합니다. 그래서 동쪽하고 동쪽에는 고구려가 있고 서쪽에는 선비가 차지하게 되는 위치가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부여가 지리멸렬돼가지고서 쪼개지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흑룡강성이라든가 이런 데 나타났던 그 부여의 유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때 동쪽으로 옮겨진 그 부여 때문에 부여의 어떤 그 유적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또그 통전에 부여조의 중요한 이제 문구가 나오는데 후한 순지시 부여왕이 내조를 하자 한왕이 나팔을 불고 각저국을 이제 관람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나라 말에 공손도가 일어나서 밖에 동의를 복종시키려 위협했는데 부여 위구태가 왕이 되자 다시 요동에 속하였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와 선비가 강성해지자 부여는 두 오랑캐 사이, 그러니까 선비와 고구려 사이에 협박을 당하였으며 공손도이면서 구이거가 바로 공손강이라는 뜻이죠. 그런 논리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소년이 어떻게 보면 마여일 수도 있고 의료왕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제가 설명을 이미 드렸던 여기에 있는 공손 부인묘 발굴지, 즉 위령지령장 부인 공손씨 와 결탁을 해서 세력을, 공손지 세력을 적어도 요동까지 확고하게 잡을 수 있던 것이라고 저는 추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자치통감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굳이 뭐 자치통감에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제 무용황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부여를 공격을 해서 우려가 자살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무용황이 부여황 현을 진군장군으로 하고 딸을 처로 삼았다고 되어 있어요. 무용황이 백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용황이 바로 백제사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무용황이 백제 세력을 득여 먹었다. 그 다음에 선우정을 차지하고 의뢰가 자살한다는 이 스토리는 바로 부여가 무용황 세력에 들어가고 백제도 무용황 세력에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무용황이 백제 세력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걸 중국에서는 중국 내륙까지 백제 세력이 포함돼서 지배를 했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진수라든가 여러 사가의 손끝에서 장난을 치게 된 것이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이모죠. 고국 천황이죠. 새로운 나라를 세웠는데, 예, 고구려가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 그 다음에 발기는 드디어 요동으로 건너갔단 말입니다. 발기가 왜 요동으로 갑니까? 예? 고구려 왕자가 왜 요동으로 가는 얘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발기가 공손 강이나 공손 도였기 때문에 바로 자기의 본거지로 간 것이죠. 이렇게 그 해석을 하는 것이 그 맞습니다. 후한서에 나타났다시피 그뭐 백고가 그죠? 백고가 신대왕이죠? 백고가 항복해서 요동에 속했다 하는 것은 뭐냐면 백고가 고구려 내부의 정정 때문에 힘이 약해지니까 이때를 공손연희가 공손도가 바로 고구려의 힘을 뻗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발기를 꽂은 거죠. 백제 왕계에. 그래서 이 쿠데타가 실패를 하자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그냥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공손씨의 본향이 양평으로 돌아간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시면 소위 말해서 그 공손도가 그 세력을 얻어서 요동에서 공손연까지 이어지는데 그 공손연이 요동왕의 그 지위를 계속 갖고 있는데 그 요동왕으로서 요양에 머물렀고 아니면 심양에 머물렀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신라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있었던 곳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금성이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세기 넘어가 가지고 이상한 그런 그 스토리들이 계속 등장하게 되죠. 흐레이사금입니다. 39년. 348년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무용황이 고국원황을 대파하고 난 다음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대파하고 나서 3, 4년 후에 벌어진 얘기입니다. 궁궐에 우물물이 갑자기 넘쳤다. 뭔가 정변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50년에 흐레이왕 41년에 황제가 월성 깊은 곳에 집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왕궁 안에
황새가 들어와서 집을 졌다는 것이죠. 어떤 큰 세력을 가진 부족이 신라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한쪽에 세력을 형성을 했다. 그 다음에 남을 이사금 때 기록을 보면 시조 묘 있는 쪽에 나뭇가지가 다른 나뭇가지와 이어져서 하나가 되었다. 연리지거든요. 결국은 이 356년에 이사감이 죽었는데, 예, 이 전에 벌써 이미 그 황새로 의인화된 집단이 박씨계열과 결혼을 했다는 얘기죠. 예, 같은 집안이 됐다는 얘기고, 같은 왕계가 형성됐다는 얘기입니다. 법후왕 기록을 보면요, 삼국사기 기록입니다. 책보 원규에는 성은 모시고 이름은 진이다고 했답니다. 이름이 원종이다. 법후왕은 책보 원규에 성을 모진이라고 했다. 지정왕의 원자다 이겁니다. 근데 지정왕 고서에서 보다시피 지정왕을 지철왕이라고 했는데 삼국유사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기가 매우 큰 왕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성기가 매우 큰 왕이 무슨 뜻이냐? 힘이 센 왕이라는 뜻이죠. 정치력이 큰 왕이라는 뜻이죠. 절대적인 힘을 가진 왕인데 지정왕이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성기에 맞는 여자가 없어요. 그래서 성기에 맞는 여자를 찾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증왕 쪽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 있는, 그래서 탄탄한 왕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집안을 만났다는 뜻이죠. 348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고구려와 그 모용왕의 연나라와의 전쟁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 모용왕이 모용한하고 모용패를 갖다가 데리고 고구려를 치죠. 그 북도와 남도에 공동무토가 있었는데 북도로는 그 왕의 동생인 고무를 시켜서 막게 하고 그 다음에 남도는 본인이 와서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으로 올 것 같아서. 근데 이쪽으로 안 오고 외래 이제 북도로 갔죠. 근데 모용왕이 북도에서 고무한테 깨졌어요. 완전 전멸당하고 몰살을 당했습니다. 근데 고구원왕이 막던 남도 쪽에서는 고구원왕이 졌어요. 패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나라의 그 장군인 모연이가 달아나는 고구원왕을 쫓아 들어가 가지고 위천왕의 왕후 되시는 분이죠. 주씨와 백성 5만을 사로잡아 가지고 돌아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도성에 있던 그 5만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왕성이 완전히 폐허가 됐던 얘기입니다. 폐허가. 그리고 나라가 거의 망할 직전까지 몰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남서성은 자꾸만 이쪽 그 요동 북쪽으로 지금 요동반도 북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공격 무투상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북쪽에서 치질 않아요. 이 서쪽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치지. 여기는 개활지고 고지대고요. 이쪽은 해변지대고 이쪽은 방어막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네. 나중에 고구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 해변지역으로는 무수한 고구려성이 있어요. 50리마다. 이쪽은 개활지라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막힐 것을 우려해서 이쪽으로 들어온 것이죠. 이쪽으로 주로 공격하는 게 외래 평화지대고 초원지대이기 때문에 더 편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전사에 나오는 남서성이라든가 목조성은 어디 쪽이냐?
서북 방면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남소성을 바로 남쪽이 아래고 북을 위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하영자라는 게 부신시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남조성으로 보이는 것이다. 왜냐? 강을 끼고 있습니다. 강을 끼고 있어요. 이성 이름이. 그래서 그걸로 저는 비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고구려가 막으려고 했던 남수성이다. 그래서 모용왕은 이쪽이나 이쪽으로 쳐들어왔겠죠. 왜냐? 모용왕의 중심지가 차우양으로 볼 수도 있고요. 진왕조로도 볼수 있습니다. 왜냐? 요동이 이쪽이기 때문에. 요동이. 예? 그래서 요동은 바로 어디냐? 이쪽을 바로 요동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당산, 그 다음에 진왕도, 노령, 이쪽 있는 걸 요동이라고 했고요. 이 북쪽에 바로 서한평이 있었습니다. 평야지대, 평천연에. 그래서 이쪽에서 쳐들어왔건, 이쪽에서 쳐들어왔건, 이 남도로 오지 않고 북도로 간 쪽은 다 점멸을 했고, 남쪽에서는 또 고구려 왕이 패전을 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시죠. 남도로 가서 쳐들어오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북도로 가서 쳐들어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북도로 간 모용왕의 군대는 라오양이나 이 북쪽에 있는 스핑이라든가 이쪽에 있는 그 환도성에서 접전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지역이 바로 삼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고구려 신라 백제가 다 몰려있던 지역입니다, 여기가. 남도로 넘어왔던 모용왕의 군사가 이렇게 넘어갔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그 선양시가 이쪽이 신라의 그 초기 금성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이쪽에 낙랑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낙랑군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신라를 못 살게 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고구려도 못 살게 굴고, 백제도 못 살게 굴고, 했던 것입니다. 이 지역이 낙랑군 지역이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용왕이 345년에 그죠? 345년에 남소를 함락시키고 방수군사를 두고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최전방 지역에 모용왕이가 군사를 두고 퇴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차오양이나 이쪽에 있는 진왕다 쪽으로. 여기 있던 사람이 어디 갔겠습니까? 바로 신라로 나중에 넘어갔겠죠. 그래서 여기 선양이 저는 신라의 금성이 있던 곳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비정하고 있습니다.